층상구조 가겠습니다. 층상구조는 별거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뭐 네. 지각, 멘틀, 핵을 좀 구분해서 뭐 외핵과 내핵. 자, 이걸 왜 구분하냐면 우리가 뭐 S파를 쏘든지 P파를 쏘게 되면 속도가 갑자기 바뀌어. 왜냐하면 지각도 멘틀도 외핵도 내핵도 상태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 그래서 지각과 멘틀, 멘틀과 외핵, 외핵과 내핵 이런 사이사이가 속도가 바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계로 해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네 개 층으로 구분한다. 이해했죠? 자, S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 밖에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지각만 지나가면 끝이야. 더 이상 더 깊숙하게 못 들어가. 멘틀 자체가 고체라고 말을 못하니까. 근데 피파는 다 지나가거든. 그래서 피파는 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속도가 이렇거든. 이게 속도야, 이게 속도. 근데 여기서 갑자기 훅 올라가. 급격히 빨라진다고. 에스파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급격히 빨라지다가 이렇게 빨라져, 맞아? 갑자기 훅 떨어져. 떨어지신 거 보여? 떨어져. 여기 속도 한14 정도 됐다가 10으로 훅 떨어졌잖아, 맞지? 네. 그다가 다시 속도가 우왁 늘었다가 더 빨라지지? 네. 왜 피파가 여기서 더 빨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고체라서. 지각도 빨라진 이유 고체지? 네. 내도 고체라 빨라진 거야, 여기서. 알겠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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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속도가 느려지는 거는 무르고 약하고 유동성이 있으면 느려. 무슨 말이야? 액체. 액체 상태가 좀 느린 구간이라고. 고체는 무르지 않잖아. 네. 고체는 강하잖아. 유동성 없잖아. 네. 거기선 좀 강하게 등장한다고. 그래서 선생님 말했잖아. 지각은 고체라서 빨라지고 내핵도 고체니까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고체는 빨라진다고 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고체는 빨라진다. 알겠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피파의 속도가 느려진다. 에스파는 왜 통과 못하냐? 액체라서. 자, 피파 입장에서는 느려졌잖아. 네. 액체라서. 고체가 아니라서. 근데 에스파 입장에서는 액체이기 때문에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끊긴 거야. 자, 볼게요. 불연속 면은 지각에서 멘틀 사이 하나, 멘틀과 외핵 사이 둘,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 사이 셋. 이렇게 세 개의 불연속면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빠밤. 모호로 비치치. 미친 거지. 저 왜요? 나 어쩔 수 없어. 자, 지각과 멘틀을 구분하는 불연속면. 첫 번째. 자, 지각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멘틀이야. 맞아요? 여기 알겠어? 네. 저기야 저기. 아우 힘들어 죽겠네. 자, 보게 되면 뭐로 비치치는 뭐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됐대. 오케이? 피파가 어떻게 되는 거? 갑자기 빨라지는 구간이 등장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알겠죠? 네. 그래서 모면으로부터 무슨 존재? 멘틀의 존재가 밝혀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딱히 뭐 없잖아. 알겠어요? 네. 자, 볼게요.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 아, 발음이 힘들어 죽겠네. 얘는 멘틀과 외핵 사이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암염대라고 하거든? 암염대가 아마 그걸 거야. 통과를 못하는 구간을 암염대라고 할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피파 볼게. 네. 피파는 여기서 이제 진앙지야. 네. 그래서 지진파를 많이 보냈어. 근데 피파는 생각을 해봐라. 어차피 다 지나가. 맞습니까? 네.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야. 여기 중간에 이제 뭐 외핵 있고 멘틀 있고 뭐 이게 아니면 이게 내핵이고 이게 멘틀이 그 외핵이고 이게 멘틀 같아. 얘가? 그러면 피파 다 지나가거든. 맞아 틀려? 네. 내가 지금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줄게. 어차피 지각은 의미가 없잖아.
대해 멘트. 이해했어요? 네. 피파야 피파. 자, 피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멘트도 다 지나가는데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쐈어. 얘가 네. 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가, 지진파가. 얘가 네. 딱 거쳐서 여기까지 가. 어렵지 않아. 이해가?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외핵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야. 이게 외핵 뭐야? 네. 외핵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외핵은 액체 상태 아니야? 네. 느려져 안 느려져? 느려져. 자, 이게 빠른 거거든 즉각적으로 한 게? 그러면 느려져. 여기 탕 통과했으면 통해서? 네. 이게 된다고? 이런 느낌이라고. 느려진다고. 그러면 이런데 도달해, 안 도달해? 그게 암형대라고. 그래서 피파가 이런 액상을 지나가다 보니까 원래 얘네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여기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네. 근데 안 갔잖아. 왜 안 갔을까? 각도를 재보니까 여기 중간에 무언가가 속도가 변화가 되는 게 있었던 거지. 이해했어? 네. 그게 외핵과 멘트 사이의 경계인 구덴 페르크 불연소면이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발견됐다는 얘기, 암형대를 가지고 해석한 거야. 이해갔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가 그래서 그래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해. 확실하진 않는데 뭔가 있어. 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엑스파를 쏠 거야. 이게 멘틀이야? 외핵이야? 내핵이야? 자, 엑스파는 여기 안 지나가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아. 아, 그래?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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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근데 엑스파 썼어. 끝. 막힌다고. 아무리 싸도 막혀. 졸라게 많아. 암형태가. 뭔가 있어. 아, 뭔가 에스파의 성질도 아예 통과 못하는 뭔가가 있어. 그렇게 해서 아, 멘틀과 외핵 사이에 이런 경계가 있을 텐데 거기서는 뭔가 연속적이지 않고 끊긴 부분 혹은 속도가 느린 부분, 즉 거기를 구덴베르크 이렇게 말한 거야. 자, 레만이라는 과학자는요 외핵과 내핵을 구분하는 불연속면 이걸 판단한 거야. 자,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외핵과 내핵을 구분할 거니까 이 외핵 사이를 지나가는 거와 내핵 사이를 지나가는 거 구분만 하면 되거든? 일단 뭐 별거 없어요. 뭐 피파, 에스파는 멘틀 지나갈 때는 뭐 편안하게 지나가긴 할 거야. 그래서? 됐지? 근데 이제 외핵부터는 문제는 뭐 에스파는 통과 못해. 이제 피파만 할 거야. 피파만 지나가. 봤어? 속도 느려 안 느려? 느려졌지? 느려졌다가 속도가 어때? 빨라지지. 우왕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속도가 느려서 오케이? 네. 자, 마찬가지로 속도가 느렸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진다. 오케이? 이해했어? 네. 그럼 뭐 하나 정도? 이렇게. 그럼 여기 암형태 생겨 안 생겨? 거의 없지. 여기 다 피형이 있는데 여기만 없거든? 네. 그래서 뭔가 있다. 요 사이의 경계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야. 이해가시죠? 네. 근데 얘는 아주 약한 피파만 도달한다. 무슨 소리야? 조금밖에 도달 안 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에 멘틀과 외핵 사이의 경계, 외핵과 내핵 사이의 경계를 각각의 모호로 미치지, 맞죠? 구덴베르크, 레만 불연속면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한다. 보통 이제 모호면이 그 아까 말했던 빛이치 있죠? 그거를 그냥 모호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네.